없네 또. 아, 내가 제일 선배 아니야? 아, 너무한다 진짜. 그래 소라야,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좀 할게. 어? 소리 내서 해야지. 안녕하세요. 또박또박 제대로. 안녕. 하지마 그냥, 하지마 그냥. 어 그냥. 어우 진짜 너무한다 진짜. 야 애들 언제 오는 거야 진짜. 할 것도 많은데. 야. 내일 뭐 할 거야? 아 저 자취방 하나 봐야 돼요. 아 힘들다 힘들다. 야. 네 시간이 지금 몇 시야? 어? 선배 무시하냐? 야! 너 선배 무시하냐? 우리 하늘 같은 선배한테 어? 예의를 갖춰라. 어? 이 선배가 얼마나 무서운 선배인 줄 알아? 우쭈쭈. 어? 앞으로 선배한테 똑바로 해라. 에휴씨. 이 뭐야? 흥은 무슨 흥이야? 어우 앉아 좀. 흥이다 그냥. 에휴씨. 야 할 것도 많고 난 진짜 이번에 어? 교수님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. 난 네가 싫어. 뭔 소리야 이게? 나도.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. 싫기는 아무... 어. 선배님 그래서 제가 K-POP PPT 만들어봤습니다. PPT 해왔어? 네. 와 진짜 싫을 밖에 없다. 어? 다 같이 보자. 네. 6조 K-POP의 세계화 PPT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6조는 K-POP이란 세계... 야 근데 시작 페이지잖아. 네. 너무 단순해. 효과를 딱 줬으면 좋겠어. 아 그럼 애니메이션 효과 한번 넣어볼게요. 그래. 네 6조 넣고 네 이렇게 해서 글자가 오는 그래. 식으로... 뭐야? 네? 뭐냐고 저거? 어떤... 아니 저게 왜 저기 있어? 어? 치워! 아, 네 알겠습니다. 아 그냥! 아이 그냥 치워! 네 그래서 저희 6조는 K-POP의 다시 세계화를... 나왔어. 다시 나왔다고? 야 하, 저러면 PPT에 집중이 안 되잖아. 아 집중되게요? 아니 아야 보노보노가 집중시키라는 게 아니라 아 보노보노 꼴도 보기 싫다 진짜. 싫어 싫다고. 선배님! 보노보노 울잖아요! 네가 한 거잖아! 네가 한 거잖아! 보노보노 빼라고 좀! 네 알겠습니다. 아. 다음은 팬 문화입니다.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고유의 풍선색을 가지고 있는데요. 풍선. 동방신기는 펄 레드, 뉴이스트는 형광연 핑크, 그리고 슈퍼주니어는 펄 사파이어 블루라는 풍선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잠깐만. 네? 저 풍선 확대해봐. 네. 그거 확대... 아! 야! 와! 무슨! 야! 어! 보노보노 풍선이 어딨어? 보노보노 풍선이! 펄 사파이어 보노보노야 그러면? 보노보노 하지 말라고! 네 알겠습니다. 네 다음은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한창 진행 중인 오디션 프로가 있는데요. 제가 바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야 영상. 아 더윤이. 야 이쁘다. 뭐야 방금? 어떤 거요? 뭐가 훅 지나갔어 지금? 어떤 거요? 화면 뒤로 넘겨봐. 네. 아! 뭐 보노보노가 왜 저기 있냐고 좀 하지 말라고 좀. 네 알겠습니다. 다음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K-POP입니다. K-POP은 아시아를 넘어서 러시아,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를 야,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. 화살표가 왜 하나가 바다로 가 있어? 아 바다에서는 오빤 강남스타. 아, 제가 왜 하지 마 그냥 또 하지 말라고.